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울림이 큰 말씀이었다.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희망과 기대를 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일주일 넘게 침묵하고 외면하다 쫓기듯 내놓은 윤석열의 국민이 늘 옳다는 말에 큰 울림을 느끼고 희망과 기대를 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기는 있을까? 김진표 의장의 이 말은 비록 국회를 방문한 행정부 수반에 대한 예의를 차린 인사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옆에 있던 내무부 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던 아부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시행령 통치를 일관해왔다. 정부 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고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 이르러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조금을 통해 시민사회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방송법 개정 사안인 KBS 시청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밀어붙였다. 이러한 시행령 통치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사람은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은 이에 대해 이런 방구 지적이나 비판을 한 적이 없다. 특히 김진표 의장이 아부에 가깝게 극찬한 소통 의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말 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 공격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장 대통령의 이 말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곧바로 태도와 자세를 달리하기 시작한 대상이 국회다. 이 말 이전에도 청방지축 오만방자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일제히 극렬 전투 모드로 돌변했다. 윤 대통령의 싸우라 교시 이후인 8월 31일 예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최장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한 총리는 그건 의원님의 희망이라며 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정하나 라고 맞섰다. 이에 기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하루 전 결재를 이례적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님 말씀은 다 틀렸다며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국민을 가르는 것이다. 의원님 말씀이 통합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의원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며칠 후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한 총리의 정부가 북한을 도발할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주장에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자 한 총리는 천만의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나오자 한 총리는 정말 공부 좀 하시라 여러분이라고 비꼬았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김경엽 의원이 제조업 수출, 설비 투자 감소, 가계소득 후퇴 등 경제 상황 악화를 거론하며 알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도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태도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단 한 번도 강하게 제지하거나 지적한 바 없다. 그런데 국회 능멸의 단초를 제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나타난 민심에 대해 일주일간 침묵하다가 겨우 생색내듯 꺼낸 국민이 늘 옳다라는 말이 김진표 의장에게는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된다는 말인가.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는 김진표 의장은 목숨을 걸고 단식 주장을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모질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었다. 김진표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6째를 이어가던 9월 5일 이 대표를 위문하러 간 자리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건가라며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 5월에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기간은 야권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공언하고 이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 수반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이를 빈번히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다. 김진표 의장은 시행령 통치와 국무위원회 의도된 공격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해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가 하루하루 건강에 피폐해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찾아가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굳이 그렇게 처리해야겠냐라며 책망을 한 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진표 의장은 진정 입법부의 수장인가? 행정부 수반의 중복인가?